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죠. 요즘은 나스닥의 움직임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위험 자산의 움직임,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게또이 코인입니다. 자, SVB 사태 이후에 코인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요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락은 상당히 크게 일어났어요. 상당히 크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자, 코인이 아주 급락이 나왔는데, 22,000불 수준에서 진행이 되다가 3월 9일에 22,000불 하다가, 그리고 3월 10일에 3월 9일, 22,000이 깨졌죠. 깨지고 나서,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실버게이트와 그 SVB 사태가 또 일어나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22,000 수준에서 지금 쭉 내려와서, 최저로 보면은 2만까지 깨지죠. 2만을 깨고, 언더슈팅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자, 심각하게 한번 나오고 나서, 19,8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러고 다시 반등, 기술적인 반등, 너무 많이 빠졌다.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하락, 다시 반등. 요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락폭은 꽤 큽니다, 지금. 상당히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태 하나로 이 비트코인이 8%나 급락을 했습니다. 8% 급락이면 이 비트코인의 바로메타라고 할수 있는 코인의 바로메타가 이 비트코인이죠.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보통 좀 따라다니는데, 8%면 상당히 크게 어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죠. 미 증시는 그렇게 큰 어택은 아니었죠. 미 증시 하락했지만 다운 1%에 나스닥은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코인은 충격파가 좀더 큽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 부분에서 좀더더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 게이 코인주이죠. 비트코인 이렇게 크게 8%나 내려가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14%, 7%, 적은 거는 2%. 일주일치로 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꽤큰 편이죠. 17% 하락에 14% 하락. 이 정도 하락인데, 아무튼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보면 됩니다. 자, 8%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간을 보고 있는, 이 정도 내렸으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나스닥이 내린 수준인데, 나스닥이 내린 수준 대비해서 좀더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8%나 내렸으니까.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조금 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코인의 움직임만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도 좀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 증시가 내일 우리 증시가 열리고, 그리고 미 증시가 밤에 열리게 될 때, 미국에서 비롯된 부분이니까 미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코인은 또 밑으로 밀리는 상황이 또 나오시겠죠. 근데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밑으로 또 만약에 미 증시가 내리면 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러니까 보통 근데 얘는 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고 후행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후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죠. 장이 안 열리는 상황이니까 그냥 내릴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언더슈팅 나오고 다시 이제 저가 매수로 데드키 바운스 수준의 반등 나오고,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소강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뉴스들 나오는 거를 보면은 상당히 험악합니다. 아주 험악한 이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코인의 움직임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내일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영향을 좀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많이 겁이 나지. 그러나 이거는 매수 기회야. 그러면서 이제 매수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주 크게 강세가 보이거나 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좀 희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증시가 코인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증시의 하락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시장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거 뭐 그렇게 돼봤죠. 우리나라는 뭐저 SVB를 이용하는 그런 또 기업들이 없죠. 지금 봐서는 국내 은행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지금 뭐 상당히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결국은 뭐 그렇지만 외인하고 기관들 방향을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이 관건이겠죠. 얘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이 부분은 좀 크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어둡게 흘러갈 거고, 그러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 하락이면 괜찮아 하고 뭐 1, 2% 정도 증시 시장 분위기가 지수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해서 1% 2% 정도 내외에서 하락하는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이 정도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지만 이런 악재는 그래도 아주 크게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기로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디를 기대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좀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잘안 보입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적주들, 전방산업주들, 기술주들 이런 쪽은 조금 이 불확실성이 좀더클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재료로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연구개발 관련주들은 연구개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서 아무리 안 줘도 약은 치료는 받고 처방은 받는다.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좀덜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자, 내일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한 상황이고, 그런데 정말 모든 지금 여건, 이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증시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나면 우상향 쭉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자, 그런 지표들이 또잘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태까지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앞으로의 큰 방향, 증시의 큰 방향 자체도 좀 불안불안하기는 하다. 이제 오를 만큼 좀 어느 정도 올라섰는데 지금 뭐
특히 코스닥의 지수를 보자면 이 제약바이오는 크게 제약바이오 영향을 올라가지 못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럼 이렇게 크게 내리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겠죠. 영향이 그렇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올린 거뭐 전부 다 2차전지하고 로봇하고 뭐 이런 쪽으로 올렸죠. 그런 상황이니까 제약바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셀트린도 보면 이렇게 밑으로 힘을 못 줬죠. 올라갈 때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약바이오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수 올라갈 때도 계속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대죠. 약간 이건 쭉 이렇게 이제 추세가 올라서는 추세인데 얘는 계속 내린 추세죠. 그러다 최근에 HAB는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HAB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가지고 지수는 내려오더라도 제약바이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갈 수도 있다. 위로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